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케이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내일이 접차비 생일이어서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처음 만드는 거라 좀 떨리는데요. 재료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크 시트입니다. 집에서 구우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구워서 시트를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니 사이즈로 케이크를 준비를 했고요. 케이크에 발라줄 생크림, 얘도 역시 휘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휘핑기를 이용해서 생크림을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베이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재료를 모두 구매를 했습니다. 예쁘게 꾸미는 것만 제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생크림에 좀 색소를 타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서 저희 핑크색이랑 하늘색을 색소 구매를 했습니다. 식용색소고요. 생크림을 짤 때 모양을 내줄 모양 깍지입니다. 그리고 데코에 필요한 스프링클입니다. 이런 것도 뭐 취향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좀 촉촉하게 나중에 발라줄 설탕 시럽을 준비를 했고요. 뭐 기성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직접 물에다가 설탕을 해가지고 시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넣어줄 과일, 블루베리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필요한 도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구매한 이 시트는 총 3단이에요. 3단이고 아예 이렇게 슬라이스를 다 해주셔서 굉장히 간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구매처는 나중에 더보기란에 넣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구매하실 때 이 케이크 시트 크기에 맞춰서 케이크 상자랑 밑판도 준비해주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설탕 시럽을 골고루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탕 시럽을 발라주신 다음에 준비한 과일을 넣어줄게요. 중간중간 이렇게 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생크림을 조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짜고 이렇게 덮어주세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일단 3단을 다 쌓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단계에는 생크림을 이제 색소를 넣어서 색을 좀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을 하늘색으로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색소입니다. 자, 일단 이쑤시개 조금만 묻혀가지고 한번 색깔을 중간중간 보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두 방울 정도 넣은 거거든요. 조금 더 섞어보도록. 자, 그러면 이렇게 얼추 색깔이 다 나왔습니다. 얘를 이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고루 펴 발라주도록 할게요. 옆에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지? 옆에 바르는 게 좀 난관이다.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색깔이 좀 너무 연한 것 같아서 색소를 좀 더 타서 이렇게 진한 하늘색을 만들었어요. 덧발라주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덧발라주었습니다. 자, 이제 빨간색 색소를 생크림에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색 색소를 섞은 생크림을 예쁘게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흰색 생크림을 사이사이에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원래 이거는 제 머릿속에 있던 계획이 아닌데 옆에 조금 잘 못 발라서 매끄럽게 메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 힘들었다. 이쑤시개로 먼저 글씨를 써주신 다음에 생크림으로 얇게 따라서 글을 써주세요. 이제 준비한 스프링클을 생크림 위에다가 장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핑크색 위에다가 흰색 스프링클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파란 색깔 스프링클을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케이크 상자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론 제가 만들었으니까 핸드메이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케이크 상자에 넣어서 케이크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투명 천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짜잔! 남자친구를 위한 생일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